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톤앤테크 네. 시간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픽앤믹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일단 오늘 다뤄볼 이펙터들은 저와 은총 씨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가장 사랑한 이펙터들이라 할 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 은총 씨가 어떤 이펙터를 사모았나 네.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번 시간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들지만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서 다른 이펙터. 아니면 사서 모았는데 같은 보드 위에 올려도 될까 싶을 만큼 개성이 강한 이펙터들 음흠. 이런 것들을 과연 같이 사용해도 되는 걸까 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를 네. 알아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요. 뭐냐면 제가 요 이펙터를 쓰고 있는데 이 이펙터랑 궁합이 맞을까요? 네네. 그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다세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성향의 이펙터 이렇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성향의 이펙터를 보드 위에 올려서 그거를 두 개를 궁합을 맞추기는 쉬울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이펙터를 두 개를 올렸을 때는 궁합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50대 50이에요.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DS1이랑 DS2 올려서 궁합 맞추는 거나 지금 저희가 세팅해놓은 듀얼리스트랑 시계지 올려놓고 궁합 맞추는 거나 위험 요소는 비슷해요. 네. 뭐 성향이 비슷하다고 서로 잘 붙는 것도 아니고 성향이 완전 다르다고 해서 서로 안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점에 대한 네.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달보드 만들 때 일단은 디자인도 그렇고 제가 쓰고 싶은 페달을 다 모아요. 네. 그리고 올려놓고 다 돌려봐요. 그렇습니다. 올려보고 사운드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은총 씨는 어떤 똑같은 네. 상황입니다. 뭐 이거를 사기 전부터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를 사실 딱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펙터를 이미 만질 만큼 하도 많이 만져봐서 뭐 엔간에서는 다 잘 묶게 잘 사용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이미 이펙터를 오래 이미 써보시고 조회가 깊으신 분들도 저랑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면 와 얘랑 얘랑은 진짜 안 맞네라는 게 한두 개씩 있어요. 있죠. 가끔 그러면 있어요. 이제 사실 페달 위에 올려놓지만 같이 안 밟는 거죠, 그냥. 그쵸. 뭐 같이 안 밟는 선택을 하는 거거나.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둘 중에 어쨌든 두 개가 붙어서 궁합이 안 맞는 애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거를 내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랑 붙어서 안 묻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애랑도 좀 안 붙는 유난 네. 안 붙는 애가 있어요. 하나씩. 있어요. 있어요. 단독으로 들으면 소리가 너무 이쁜데 유난히 안 붙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를 내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게 배밀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 팁 아닌 팁이지만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 물론 해외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뮬이라는 막강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써보기 전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댓글에 이제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 이펙터가 궁합이 맞아요. 두 개 올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연주자가 들었을 때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타입에 본인께서 쓰실 때 마음에 안 들면은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뭐 아무 의미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은 만점 기어드려요. 만점 네. 기어드리고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궁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지금 듀얼리스트랑 시계즈가 보이는데 성향이 완전 다른 이펙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매력적인 이펙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얘네 둘을 과연 같이 써도 되는가라는 조금 이제 엉뚱한 질문을 네. 가지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된 이펙터는 킹톤의 듀얼리스트, 네. 본다이의 시계즈, 네. 그다음에 본다이 아트반, 메리스의 머큐리 세븐. 이렇게 네. 올라가 있네요. 일단은 독립적으로 한 번씩 사운드를 들어보죠. 네. 듀얼리스트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듀얼리스트 스트링싱어 채널. 일단 톤은 다 잡아놨습니다. 네. 스트링싱어 채널이고요. 제가 평소 때 좋아하는 사운드 톤이기도 합니다.
톤이죠. 그쵸.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네. 네. 시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완전 그냥 들어도 완전 다른 성향. 네. 완전 다른 성향의 이펙터들인데 얘네를 같이 썼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네. 있네요. 그럼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이게 이 물론 그렇게 이게 체인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펙트 체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계즈에서 먼저 나오고 듀얼리스트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운드에 예를 들어서 시계즈 50% 듀얼리스트 50% 이런 느낌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 듀얼리스트에서 내가 시계즈 느낌으로 채워주고 싶은 부분을 완벽하게 그럼요,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시계즈는 그 하이 음역대, 그 미들 하이가 굉장히 그쵸? 좋은 악기지만 사실 로우는 되게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제 듀얼리스트 만나면서 빵 차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 왼쪽 블록만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네. 가던 애가 이제 오른쪽 왼쪽 블록이 땅 차서 이제 균형이 딱 맞아지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듀얼리스트에서 듀얼리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양질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지만 시계즈가 물림으로써 중음역대와 고음역대에 약간 부족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그렇죠. 꽉꽉 채워준 듯한 서로 상호작용이 아주 좋은 거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 잘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계즈 사셨으면 듀얼리스트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뭐냐면은 네. 듀얼리스트의 두 채널을 사용을 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계즈를 네. 빼고. 네. 스트링 싱어를 빼고 시계즈를 한번 들려볼까요? 이게 영상으로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고 이래서 드라이브를 단독적으로 쓰지 마라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걸지도 맞아요. 몰라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듀얼리스트를 단독으로 썼을 때 물론 설계 자체가 이 두 채널을 스태킹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완벽한 궁합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이 시계즈와 물렸을 때 또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펙터 드라이브, 특히나 드라이브 계열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쓰지 말고 디스토션이랑 오버드라이브라든지 그렇습니다. 오버드라이브랑 오버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오버드라이브랑 클린 부스트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섞어서 써라라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럼요, 그럼요.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딜레이에다가 네. 한번 물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아트반 기본 제가 맞춰놓은 세팅이고요. 되게 요 정도 네. 느낌을 잡으려는데 레벨을 조금만 더 줄게요.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 떨어지죠. 요런 느낌입니다. 네. 자 여기에 시계즈 먼저 물려볼까요? 네.
아날로그가 뒤에가 꺾여 떨어지니까 이 그래서 이 아날로그 딜레이 미친 사람들은 아날로그 딜레이밖에 안 쓰는 그쵸. 사람도 있어요. 종류별로 그쵸. 세팅 다르게 해서. 근데 하지만 저는 아날로그도 좋아하고 디지털도 좋아합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아날로그 딜레이 중에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트바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냐면은 본다이랑 본다이랑 물렸으니까 당연히 궁합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외로 보스랑 물렸는데 궁합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있어요. 진짜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듀얼리스트랑 아트반을 한번. 네. 균형미가 이 방송이 나갈 때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경험했을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듀얼리스트는 약간 토르 같은 느낌이고 네. 시계전 약간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과학이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제일 많이들 우려들 하시는 게 이펙트를 계속해서 밟았을 때 네네. 손 손실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궁합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듀얼리스트 시계제 아트반까지 한번 네.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들리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주제 자체가 픽앤 믹스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좋은 점수를 줬던 이펙터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잘 뽑았다. 그렇죠. 점수 잘 줬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혹시 지금 상태에서 듀얼리스트 두 채널을 다 치고 키고 솔로를 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머큐리 7도 이제 물려서 사용을 해보긴 할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장난으로 하자면 보드를 이렇게 짜시고요. 돈을 많이 모으셔서 은총씨 8만 사면 되겠다. 생각이 아이고 드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공간계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트반이랑 네. 머큐리 7만 멜로멜로하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메리스랑 폴리문이랑 맨날 그런 사운드를 듣다가 네. 아날로그 딜레이가 붙었을 때 오는 굉장히 따뜻해지는 이 느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메리스의 폴리몬과 머큐리 세븐을 연동을 했을 때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랑은 다른 감동이 그럼요. 예,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펙터는 무조건 써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펙터를 여기다 C 계절 한번 넣어볼까요? 시계절을 끄고 듀얼리스트 한번 상태에서 듀얼리스트로 두 채널을 한번 다 멋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이펙터리 터들이 모였으니까 궁합이 좋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다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는 이펙터들이에요. 아무래도 좋은 이펙터랑 좋은 소리 나는 이펙터랑 좋은 소리 나는 이펙터를 합쳤을 때가 궁합이 좋겠죠. 그럼요.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뽑은 것들이 최고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있어요. 이펙터를 보드를 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맞아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메시지죠. 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매장에 오셔서 자기 보드 가지고 오셔서 이펙터를 연결을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뭐 도움이 되겠죠. 돌아다니는 영상들 많이 참조를 하시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 얘랑 얘랑 물리면 요런 정도 사운드가 나겠지 하고 나서 물리면 그런 사운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외의 사운드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재미들을 또 알아가는 게 이 보드 짜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아 최고죠. 네. 그리고 이 언제나 이런 뮬도 그렇고 이런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페달보드 사진이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제 인생 마지막 페달보드입니다. 사진이 올라오죠. 거짓말. 그러면 댓글들이 뭐라고 달리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달리는 이유들이 뭐 계속해서 좋은 이펙터들이 나오는 이유들도 있겠지만 성향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드를 지금 짠 보드 가지고는 꽤 오래 썼어요. 지금 3년인가 4년째 보드 변경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리버브가 문제예요. 리버브를 밟는 순간에 볼륨이 확 주는 이펙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드 짤 때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드 짤 때는 두근두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 모든 이펙터를 다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를 접을까 해요. 사운드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연주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오늘 뭐 사운드에 대한 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연주에 대한 팁을 드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팁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펙터 사 모으고 조합을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또 기획에 사실 뭐 설명을 딱히 드리지 않는 거는 이제 네. 형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반대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깔려 있는 페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날로그 성향을 띠는 페달과 그 아날로그 성향을 띠는 거 안에서도 빈티지 쪽으로 너무 간 친구 그리고 뭐 깨끗한 게 아주 포칼 스웨드 같은 쪽으로 간 친구 그리고 나는 엘리트야 난 스튜디오에 있어 라는 친구 그쵸? 그래 나는 저기 뭐 시골에서 자랐어 하는 뭐 친구 뭐 지금 약간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그런 애들끼리 뭉쳤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뭐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되게 디지털적인 악기와 빈티지 악기가 만났을 때 궁합이 좋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거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정답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드시면 사셔서 조합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은 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있는 사운드 저는 한편으로 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총 씨랑 제가 탑기어다라고 선정했던 이펙터들이 네. 이렇게 멋진 궁합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며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토네토크 네. 시간을 마련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토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